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미스의 선배님들이 1위를 하셨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스의 선배 중에서 민 선배님이 저 세창 씨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 제가 연기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시나 보다 했는데 과거에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CF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앞에 초딩인데 막 뛰어가고 있고 뒤에 수많은 초딩들이 막 쫓아와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수백 명의 초딩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민 씨가. 저한테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1위 가수와 생 신인으로 만났으니까 이게 제 인생이 역전됐다고 볼수 근데 있는데. 노인태 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찍어요? 네. 그래서 알고 있구나, 그 노래.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이야기신가요? 제가 제주도에 살아요. 지금요? 현재요? 네. 근데 임정은 씨가 되게 좋아하네요. 아, 제주도에 사는 게 꿈이라고. 네. 네. 근데 제주도에 별이라고 그러면 어떤 별이 있길래? 우리 딸 태명이 별이에요. 네. 제가 제주도에 사는 이유도 사실은 아기를 낳기 전부터 제주도에 이제 살았었는데 네. 그때는 주로 서울에 있었고 주말에 제주도를 내려가는 편이었고요. 네. 아기를 낳으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제주도에 산 지가 한 7년 되는데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제주도의 가장 아름다운 별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네. 썼는데요. 따님이신 그 별이 양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또 허수경 선배님께는 금쪽 같은 딸 좀 아이잖아요. 그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네. 사실은 그 우리 별이가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엄마로서 조금 더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게 사실은 제주도의 삶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에 무슨 뭐 가족의 체계를 바꾸려고 아빠의 자리를 무시하거나 무슨 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인데 당당히 우리 딸 데리고 싱글맘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힘이 되나 봐요. 사실 제가 참 많은 인생 역경을 겪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할 정도로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슷한 상황에 네. 계신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힘이 되고 네. 그런 네. 상황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네. 편견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잘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제가 표현을 엄마만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있다라고 표현을 뭐 아버지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엄마만 있다. 있다. 근데 제가 아빠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단 엄마로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베스트 엄마는 노력하면 되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이 명품 자연 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즘 추구하는 여러 가지 뭐 유명 영어 유치원부터 고급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짜 명문 유치원은 자연이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자연 속에 놓으면 내가 부족한 거, 베스트가 되고 싶지만 부족한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자연이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네. 어떤 자연이라는 유치원 안에서 뛰어노는 우리 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또래 친구들과 다른 뭐가 좀 있나요? 정말 다르죠. 예를 들면? 저희 아이는 뭐 엄마를 조금 닮기도 했겠지만 말을 참 빨리 배웠고 네. 말을 잘해요. 엄마 그런데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컸기 때문에 네. 정말 모래밭을 뛰어다니고 파도 소리를 듣고 이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말을 표현하는 게 정말 시예요, 시.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잖아요. 네, 네. 네. 바람이 막 부는데 우리 딸이 요즘에 머리 길어지는 게 소원이에요. 네. 딸이니까. 지금 몇 살이나 됐죠? 지금 이제 12월 31일이 내돌이에요. 네. 아, 네. 진짜 귀여울 텐데. 네. 바람이 막 부니까 이 머리가 막 이제 헝클어지잖아요. 네. 머리를 막 흔들면서 엄마 바람이 자꾸 나를 만져.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완전 신나지. 그 어린 나이에 바람이 나.